호랑이가 지금 멍청이 짓 하고 있을 때 우리도 지금 빨리 여길 점령하고 끝내야 돼. 일단 크리처가 사기이기 때문에. 건물은 진짜 못 부수네. 피곤한가? 족쇄를 풀어주지. 야, 잘 간다. 어, 뭐야? 적병사 나타났네? 한 방. 우리는 그대들의 죽음을 복수할 것이다. 덤볐다 한 방에 가는데 한 방에. 명예로운 전사들이여. 지금 저 짐승은 병법을 알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그럴 수가? 초소가 많이 자랐는가? 그런가? 우리 땅의 갈증을 태워주어라. 소가 좀 자랐나요? 자, 병사 일단 징병해서 최대한 빨리 뚫고. 네 명. 특무대네 특무대. 네 명이 최대한 빨리 뚫고 저 위까지 와야 돼. 알았습니다. 왜냐면 점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자. 절대 주변하고 전쟁 붙지 말고 무조건 여기까지 뛰어야 돼. 뭐 성공할 확률은 뭐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만 일단 열심히 뛰어봅시다. 아, 정리는 좀 어느 정도 해줘야겠다. 그래도 일단 여기는 큰 문제 안 되고 기껏해야 궁수 한 명이니까 일단 소가 내려가서 여기는 뚫어줘야겠다. 자, 괜찮아. 일단은 전마들 두 명 경비 넘어갔고요. 일단 여기는 전멸. 여기는 전멸했습니다. 아까 다 잡았기 때문에. 가자. 여기는 한 명. 이것도 괜찮아. 일단은 이거야. 이게 문제야. 이걸 깨면 된다. 일단 이걸 부숩시다. 어디까지 왔지? 전진! 내 옆을 지켜라! 가자! 출전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놈들을 단번에 박살내라! 충분히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야, 가만있다 투석기 맞고 두명 죽었네. 이제 두명 남았습니다. 방심하면 가는거예요. 두명 남았는데? 야, 우리 병사 진짜 없다. 놈들의 크리처가 우리 장벽을 무너뜨렸다. 전초기지 포함해서 적군 병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호랭이만 조심하면 돼. 괜히 호랭이한테 걸려가 박살나면 안 돼. 끝! 성문 열어. 자, 이동. 최후 결사대 거의 다 움직였습니다. 에이트 공대, 에이트 공대. 준비. 적의 성을 점령하라. 일단 호랭이만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호랭이 지금 매복하고 있네. 일단 여기서 투석기를 제압하고. 현대시로는 탱크 제압. 탱크를 제압하고 이 거리에서 투석기 맞을 일은 절대 없으니. 호랭이 빠졌나? 호랭이가 저를 지키고 있으면 어떡해? 갑자기 또 성문 깨는 중. 자, 야 성문 깨고 이제 호랭이 잡으면은 야 두 명 데리고 올라갈게요 위로. 자, 깼고 가자. 자가 호랭이를 잡아주면 이거 궁수도 좀 신경쓰이는데 한 명이 어디 숨어있다는데. 자, 갑시다.
뚫어봐야 돼. 최대한 화살 안 맞고 생존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잠입인 잠입. 시간을 바꿔야겠다. 밤으로. 자, 무사히 건넜고요. 좋은 매복인데? 야, 난리 났네요. 오케이, 오케이. 밤이라서 아주 편안하게 뚫어봤어. 좋아요, 좋아요. 저기 우리의 힘에 무너지고 있다. 놈들을 여기서 이겨줘야 되는데. 야, 엄청 까이네. 일단 이까지만 뛰면 끝이야. 만약에 베이스 안으로 우리가 한 명이라 들어갔다 그럼 끝나. 버텨라 버텨라 버텨라. 또 마운트 걸려 끝나보네. 자, 입성 직전. 오케이, 입성. 됐어 됐어, 잘 버텼어. 자, 이제 호랭이만 우리한테 안 따라오면 돼요. 어서 제군들. 자, 돌아왔습니다. 성 안에 돌아왔어요. 호랭이만 이제 안 따라 들어오면 돼. 야, 호랭이 진짜 세다. 근데 우리가 거의 한 70% 정도 피가 있었는데 졌어. 어서 당장. 자, 경비 없고요. 막타 치러 갑시다. 야, 진짜 이 작전이 성공하네? 말도 안 되는데. 진짜 이 작전이 성공하나? 아직 몰라. 점령 직전이니까. 점령 성공하기 전까지는 아직 몰라. 상황을 봐야 돼. 호랭이는 저기서 안 움직여. 포상위관은 무슨 장군 달아야 돼. 야들 둘이 성공하면 전쟁영웅이야. 전쟁영웅. 두 명에서 경비망을 뚫고 수도를 점령하는 건데. 무혈 입성. 네 명 중에 두 명은 아까 어이없이 죽었고. 명예를 안다면 허용할 수 없는 일이다. 자, 점령 시작했습니다. 호랭이 가만히 있죠. 현재 점령 중. 엄청 쫄리는데? 한 60초에서 한 2-3분 정도 수요가 됩니다. 적군 부대 움직임 없음. 아직까지 나쁘지 않아요. 아, 별일 없습니다. 야, 말도 안 되게 승리하나? 두 명으로 게임을 끝내? 아직까지 적군 별다른 움직임 없습니다. 야, 과연? 야, 과연? 야, 진짜 성공하나? 야, 말도 안 된다. 아, 그니까 별다른 움직임 없어. 이건 전략이지요. 일단은 처음에 크리처로 성문을 일단 여기도 부숴놓고 여기도 깨고 공수 다 잡고. 잠만 호랭이 등장. 과연 이 호랭이는 바로 본진으로 달릴 것인가. 크리처 부활. 호랭이 바로 잡아. 뚫고 신이 호랭이 멈췄어! 자, 호랭이 멍 때리고 있죠. 자, 성문 열고 바로 뛰어나가. 자, 호랭이 멍 때립니다. 호랭이 멍 때려요. 자, 현재 한 20-30% 성공. 가자 뛰어라. 현재 20-30% 정도 성공. 자, 성문 열었고요. 나갑시다. 자, 성문 닫고 호랭이 잡으러 가자. 병서의 일을. 자, 호랭이 없어졌다? 정복자에게 가장 심한 패배는 정복 당하는 것이라고 했던가. 우린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자, 호랭이 없어졌어. 호랭이 어딨어? 저 호랭이 안 보이거든요.
일단은 본진 적본진으로 뛰어야겠다. 좀 불안한데. 호랭이가 시야에서 사라졌는데. 어디 있는 거야? 아 여기 띠댕이네. 화이팅! 야 호랭이 관심 없고요. 크리처노 적 베이스로 뛰겠습니다. 현재 점령 중. 저건 뭐야? 호랭이 멍청한 짓 하고 있는데 지금? 멍 때리고 있는데? 호랭이를 휴가 중. 자 적과 한번 뚫었고요. 적 본성 뚫고. 자 여기 점령하면 끝납니다. 게임은 끝나요. 병사를 한 번에 우리가 200명 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끝나요. 자 50% 완료. 자 일단 별일 없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일단은 야는 여기 지키고 있어야겠다. 야 진짜 이걸 깨내나? 소용? 모습 좀 바뀌었다 근데 소가? 소가 좀 깡패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자 소를 일단 여기서 놔두고. 소가 좀 세진 것 같기도 하고 좀 커진 것 같기도 하고. 이 문을 지나가는 나를 쓰러뜨려라. 자 80% 설마 여기서 저기 워프하거나 뭐 그러진 않겠지. 여기서 막 저기 워프하거나 뭐 그러진 않겠지. 아 덩치가 좀 커졌어요. 아 소 뿔이 자라서 우리 장벽을 무너뜨렸다. 장벽 깨고 있네. 심심한 건 뭔데. 야 적군 병사 199명 있는데 이거 공격을 안 해. 트로이의 목마급이다. 일단 적 병영 훈련소 훈련되는 직무 안 보입니다. 자 로아스 10% 과연 이분은 그냥 바로 그 전역해도 돼. 전쟁 영웅으로 전역해도 돼. 영웅이야 영웅. 엄청납니다. 네, 실수로 움직이면 당연히 풀립니다. 호랭이 못 가져요. 뭐야? 야 진짜 두 명이서 해내나? 엄청난데? 야들이 전부 다 경비부대라서. 아 여기서 병사를 엄청나게 뽑았네? 이까지 왔는데 안 와. 왜냐? 우리 소가 여기 대기하고 있거든. 아까 자들이 엄청 소한테 털려서. 야 번개 맞으면 안된다. 번개 맞으면 큰일난다. 그렇지! 그리스인들이 이렇게 강할 수 있다니 믿을 수가. 적수들을 점령했습니다. 형제여 포탈을 통해 우리 고향 땅으로 가라. 거기서 그리스 놈들의 도착에 대비하라. 놈들은 분명히 그곳으로 갈 것이다. 우리의 수도에서 놈들은 일본인의 양쪽 진영과 상대하게 되리라. 신의 도움이 있어도 야, 말도 안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적이지만 존경할 만하고. 하지만 다음번에는 더 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오겠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섬의 모든 통제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야, 이 성의 모든 통제권을 손에 넣었어. 한마디로 뭔 소리냐? 제가 여기에서는 이 섬 전체에서는 제 영향력을 펼칠 수 있습니다. 뭔 소리냐?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일본 놈들을 뭐 잡아서? 왜냐? 일본 놈들은 많으니까. 굴어라! 너희들을 탄압시키겠다! 모조리 부수겠다! 이게 힘이다. 모든 수도가 넘어와서
폭락가. 아 바다로? 대학살 할까요? 해도 상관없어. 왜? 아 맞다 여기 본성. 본성이 제일 많지 않나? 일단은 이 정도 해서 바다에 던지고 안녕. 일본 놈들을 모조리 바다에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훌륭하군. 악성량이나 더 올려야겠다. 아 그리고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25, 25만 됐네? 자 이제 그러면은 만렙 찍고요. 마스터 전사 찍어서 크리처를 만렙 전사로 만들어주고 25만.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건 공격용 마법이 없어요. 벼락 같은 거라도 떨어뜨리고 싶은데 그건 무리일 것 같고 이거를 재건해서 쓰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성은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방금 깼습니다. 2인의 전사가 가서 깨버렸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단 두 명이 적성을 몰래 잠입해서 깼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 자 광석을 들고 이거는 허리케인인데 허리케인 한번 써보고 갈게요. 허리케인 허리케인의 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다 써보지? 아 보자 좀 많은데. 아 여 좀 많네. 가동! 허리케인! 신의 힘을 받아라. 거의 핵미사일급. 방금 한번 없어진 거 봤어요? 사라졌는데? 역시 허리케인의 위험바. 이런게 우리 베이스에 떨어지면 큰일났지. 이런게 우리 베이스에 한번 떨어져봐요 어떻게 되는지. 분쇄대 그냥 마을이 없어졌어. 말 그대로 마을을 분쇄할 수 있는 힘이다. 도시 하나가 없어졌어요. 마을 회관은 어차피 절대 파괴되지 않으니까 안 무너지고 통째로 없어졌어 마을이. 아 그리고 이제 돌 갖고 좀 놀아보죠. 어떻게 놀거냐면은 이거 한번 무너뜨려보자고. 야 잘 무너지네. 좋아 이제 이걸 어디다 던지지? 어디다 던지지? 일본 마을이나 터뜨려야겠다. 안녕. 불이라도 좀 지르고 싶긴 한데 안타깝게도 불은 못 지르겠고. 돌멩이 어디갔어? 좀 갖고 놀다가 옮길게요. 돌멩이 갖고 일본 마을을 좀 부수고. 제일 재밌는 건 이거지. 동그란 돌이 있으면 좋겠는데. 짜잔 돌 굴러가유. 아이씨들 돌 굴러가유. 동그란 돌 없나? 동그라고 큰 돌? 분명 어딘가 존재할 건데 동그라고 큰 돌 이건 뭐야? 뭐가 마음에 들지 않는군. 천벌을 내려주지. 소속인 꼼짝도 안 하네. 그럼 돌멩이 하나 들고 와서 소하고 뭐냐 호랑이 없어졌을 건데. 이게 제가 클리어를 해갖고 아마 지금 소가 없어졌을 거예요. 다음 라운드에서
소하고 싸우자고. 소하고 이제 호랭이하고 리벤지 가자고. 돌이 큰 게 없다? 나 다 썼나? 봅시다. 여기서 제일 부수고 싶은 건물이 이것이. 일단 이거 한번 써봤으니 부술게요. 오, 버텼어. 오, 야, 생각보다 튼튼한데 여기? 자, 여기서 입구를 꽝! 야, 안 무너진다? 야, 엄청 잘 지었는데? 아, 맞다. 이거 다음 버전이 헬인데. 자, 이제 이사 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부쉈으니. 이거 방금 클리어했습니다. 두 명에서 클리어했어요. 넘어갑시다. 정리로 이 땅을 떠나시겠습니까? 확인하려면 다시 클릭하세요. 이 다음이 헬인데? 진짜 이게 일본 본진인가 그럴 거야. 지진 막 쓰고. 어서 서둘러야 해요. 어서요. 다음 땅으로 가서 놈들을 끝장내자고요. 야, 다음번이 진짜 힘든 거다 싶은데. 자, 일단은 클리어 했고, 성향은 82% 악입니다. 악마 플레이입니다. 허리케인을 써봤는데 한 마을을 그냥 뽑을 수 있어요. 그냥 한 마을이 없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준비를 하는 동안 그리스인들이 우리의 폭풍에 대비하도록 허락할 것이다. 네 말이 옳다. 그들은 신의 도움을 받고 있다. 하지만 예언서에 그들은 자신들을 거의 멸망시킨 자들을 상대로 다시 일어선다고 되어있다. 그건 아지텍이니라. 그들이 우리를 이긴다면 우린 그들과 한편이 되는 것 외에 선택의 자, 여지가 없을 일본 것이다. 수도에 도착했습니다. 제일 귀찮아요. 어림도 없는 수도. 우리는 둘 다 이 그리스인의 능력을 보았다. 하지만 먼저 여기서 맞서야 한다. 아까는 중간이었고 이제 여기 일본 게임은 바로 이제 아지텍. 영원히 끝장내겠군요. 그들 형제가 죽는 거를 아싸 보고 싶. 하지만 두 번째 형제는 도시 건설. 여러분 하나 감사합니다. 그는 파괴를 좋아해요. 그를 조심해. 놈을 조심하라고. 하, 어이가 없군요. 야, 진짜 이걸 내가 다 깨야 돼? 하면 갈수록 강하네. 키우고 그 멋진 기적들을 부려봅시다. 아주 멋질 겁니다. 장벽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꼭 필요해요. 일본인들은 당신이 먼저 수를 둘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블라블라 했네. 밀었어. 야, 저 천사 맞나? 저 밀었는데. 자, 또 처음부터 저는 다시 지어야 되고 자들은 풀 프로 업그레이드에서 시작하는데 진다는 거는 웃긴 거죠, 아주 그냥. 나는 항상 진짜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들은 프로 업그레이드에서 맨날 찾나 나한테 쳐. 장벽은 우리를 막지 못할 것이다. 아주 웃긴 놈들이야. 프로 저랩과 말랩이 싸우는데 항상 저랩 이겨요. 아주 웃깁니다. 일단은 이번에는 빌라로 가야겠네. 이번에는 아까처럼 하대. 야, 없어져 빨리. 됐어. 일단 저장고를 길쭉하게 길을 내고 저장고를 늘려서 구역을 확장하고. 저장소라. 제법 현명한 친구들이군. 그다음 뒤쪽에는 재단 짓고요. 재단? 그들이 왜 이걸 짓는 거지? 이건 집인가? 헛간인가? 헛간? 빌라 지면 안 되나? 헛간. 아, 내가 지금 악성냥이라서 헛간을 지어둘라 그러는구나. 야, 헛간 또 플러스가 되네. 야, 역시 가진 게 없으면은 뭐든지 좋아 보인다고. 그리스인들은 명예를 모르는. 번식은 세 명만 합시다. 딱 세 명만. 단 세 명만. 하나, 둘, 셋, 사동. 넷, 다섯. 딱 다섯 명만. 번식부. 나머지는 하지 마 그냥. 고통받는다. 아까처럼 클 수가 없어. 베이스가 집 말고 빌라 말고 이거 그냥 헛간 지어야겠다. 자, 헛간. 자, 헛간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들판. 이 들판은 네가 빼앗을 것이다.
자, 들판에서 일하는 사람. 나무꾼 두 명. 동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뭐 한 들판당 다섯 명 정도 하고 나무꾼 두 명. 자, 광부. 광부도 두 명. 어디서 광부? 야, 설마 여기 광석 안 나나? 그 캐리네. 아, 여 나네. 깜짝이야, 씨. 광부 사도. 자, 광부. 일단은 이걸 건설하고 장벽을 건설해서 적의 침입을 막고 얘 밑에는 몇 명이지 이제? 야, 그냥 80명이야? 뭐지 이 부대는? 대부대는? 뭐가 이래 많아? 야 미치... 야 인민군이잖아! 아니 뭐가 저래 많은데? 그냥 80명 100명씩 하는데?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어. 자, 저장고에 넣고 자, 광석을 챙겨서 베이스로 재련도 만들어줘야겠네. 이건 생산 건물이니까 뒤쪽에 그들은 많은 식량을 얻겠군. 식량을 관리를 해주면서 천천히 크겠습니다. 뒤쪽에도 한 줄 내고 자, 집 건설. 보자, 돌멩이. 돌멩이도 일단은 뭐 위 공격용 돌멩이로 일단 돌멩이를 모아놓고 이거는 공격용으로 쓸 거예요. 생겼어. 좋은 전략이야. 미래의 사무라이를 키우는데 꼭 필요한 타가소가 건설된다. 우리도 타가소를 지어야지. 지를 수는 없다. 자들이 타가소를 지면 우리도 타가소다. 그리스인들이지만 최소한 아이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거. 훈련소 일단 놔두고 재련소. 재련소 건설. 그 다음에 재분소 됐고. 광석을 재련하는 건가? 재분소. 아까 하나 더 있었는데. 아, 제재소 여기 있다. 나무를 늘려줄 제재소를 짓고. 그들이 목재를 잘 준비하고 있군. 우리가 악성향이라서 베이스가 좀 어두컴컴합니다. 이해해주세요. 악성향을 갈 겁니다. 악성향을 달릴 거예요. 재련소에서 3명 일하게 하고 일단 재단 건축. 바레클람 내가 건설 해줘야 돼. 됐고 재단은 한 3명 정도가 적당하려나? 숭배사도 숭배는 한 3명 정도가 적당하려나? 시장이 완성되었다, 형제여. 자, 타가소를 짓고. 타가소는 선의 건물인가? 일단 타가소. 나머지는 저장고 안으로. 그 다음에 이제 광석이 필요한데 조금 빌려 쓰도록 합시다. 자, 재련소 완성. 제재소 완성. 재분소 완성. 나머지는 베이스 안으로. 그래서 역할을 좀 나누자면은 보자, 한 10명 정도 불러. 10명 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 다음 하나 둘 셋 농부 하나 늘리고 야는 숭배사도. 숭배사도 3명. 숭배사도. 광부도 우리 아까 지정해놨지. 옥시몬에 더 늘려놓죠. 광부사도. 다음에 벌목군. 번식사도도 한 5명 해놔야되나? 번식부사도. 자, 됐고. 길이 별로 마음에 안들어. 다시 짓는다. 헛간을 주구장창 지어줍시다. 악성냥이라서 딥딱한 분위기에요. 지옥이다. 산지옥이야, 산지옥 그냥. 뭐 그것도 뭐 나쁘진 않으니까.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네요. 자, 성벽 두 개 다 세워서 적들이 투석기가 아니고서는 여길 침략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딥딱한 이런 분위기도 나쁘지 않은데?
자, 여기다가 돌을 여기다 모아놔서 그렇구나. 아, 돌을 좀 뒤쪽에 던져놓고. 자, 처음에 지금 성벽을 처음부터 잘 세워서 방어가 지금 잘 되어있는 상황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듯이 종교에 매달리는 꼴이고. 헛간을 주구장창 짓고 나무를 채집하고. 이건 내가 못 건드리네. 자, 신전 바로 갑시다. 적들은 현재 일본입니다. 일본하고 싸우고 있어요. 억수로 웃긴 일이지만 일본하고 싸우고 있어요. 도대체 일본하고 그리스하고 왜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일본과 현재 싸우고 있습니다. 표시가 나지 않나? 태초에 사무라인데? 사무라이. 적의 수는 진짜 경이로울 정도로 많아요. 왜냐면 여기는 지금 설정상 일본의 수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세력의 본기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적들이 좀 웅장해요. 숫자도 장난이 아니고. 일단은 건설을 최대한 열심히 해서 자들을 넘어설 겁니다. 최대한 빠르게 가보자고. 일단 숭배만 하면은 저거 막을 수 있으니까. 아, 그리쳐 우리도 지어줘야겠네. 군대를 많이 모아야 돼요. 아니면은 저 크리처를 진짜 바깥으로 보내가 좀 많이 써먹던지. 잠만, 이마에 투석기를 들고 왔다? 잠시만, 정말 지금 투석기 끌고 왔거든요. 저런. 정말 지금 투석기 끌고 왔습니다. 확장하고 돌. 신의 심판. 여기서 지금 투석질이야?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맞으려고. 자, 적들을 씹어버렸고 바로 도망가네요. 그러니까 원거리에서 투석기만 떨치는 게 아니라면은 접근전이면은 이 범위 이 초록색 아니다 무조건 이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죽어라! 이 초록색 안에서 나는 무적이다. 돌 굴러가유. 이 초록색 안에서 몇백 명이건 몇천 명이건 의미가 없어. 지금 공격받고 있는데 마을을 마을을 우리가 역광하러 가자고? 뭔 어떻게 수로요? 우리 전력 차이가 엄청나요. 적군이 6,700명 가까이 돼. 우리는 전 국민이 60명밖에 안 돼요. 지금은 버텨야 돼. 이 게임이 다른 게임하고는 틀리게 전쟁 컨텐츠도 넣고 있지만 일단은 커야 됩니다. 뭐든지 하려면 입고 있습니다. 뭐든지 하려면 일단 커야 돼요. 큰 다음에. 아군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공수를 지금 이거 우리 공수 테이크 타기는 이건 낭비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아쉬운 상황이라서 병사 키우기는 지금 그냥 병사를 하면은 문제가 그거야. 궁수만 추가로 뽑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일하고 있는 남자들을 뽑아서 궁수로 그 재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쉽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 발전 속도는 느려집니다. 당연한 거지. 이건 재배를 해야겠다.
생산성은 떨어지고 당연히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도 떨어집니다. 남자를 다 데리고 가봐 군대로. 당연한 소리야 이건. 우린 형편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대장. 투석기만 아니면은 이건 뭐 우리 질 게 없는데. 아, 투석기만 아니란 말이죠. 투석기만 조심하면 돼. 딱히 뭐 저기 공격하든 말든 상관은 없어. 우린 투석기만 조심하면 됩니다. 저까지 못 있네. 이렇게 해놔야 되나? 자 됐고 일단은 광석. 뭐 광석은 요즘 있으니까. 자 광석 뭐 베이스 안에 넣어놓고 자잘한 뭐냐 광석 바위는 제가 그냥 다 옮겨놓을게요 베이스로. 또 뭐야? 또 투석기네. 이거나 먹어. 바위는 자고로 최고의 무기야. 바위는 자고로 최고의 무기야. 절대 적들이 이길 수 없어. 투석기 박살하는 거 보셨죠? 바위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 게임에서 가장 센 무기인 바위야. 인민의 돌덩이! 궁극 훈련소 건설 완료. 여기도 적어도 이까지는 내가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돼. 혹시나 일로 들어오면은 여긴 뚫려 그냥. 바로 뚫리는 거야. 인민의 돌덩이. 경비 목적으로 우리 다섯 명까지밖에 못 만들어 그래. 어차피 다섯 명만 징병해서. 잠깐만 그러면은 또 그거 해야 되는데. 보자. 일단 우리는 저기로 나갈 게 아니니까 일단 놔두고 성병문은 여기다 짓자고. 여기다 성병문을 짓고. 네가 부셔버리지. 삘이 별로 안 좋은데 자들 저거 뚫고 들어올 것 같은데. 자 남자 5명 정도만 해서 일단 공수로 만들어서. 5명 공수라 도대체 어느 수차지? 적들은 몇백 명씩 왔다 들이는데. 미쳐버리겠네요. 이제 따뜻하고 기분 좋은 술집이 생겼다. 우리 백성들이 저기서 가라오케를 연습하겠지. 그래 미션이라도 좀 깰까? 대장 오일 남작이 정유소 문제로 당신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미션을 깨야겠다. 지금은 미션이다. 도대체 뭔 일일까? 빨리요. 이 가련한 불을 끄라고? 불을 끄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냥 물만 던져주면 되나? 근데 여기 내 마음 못 쓰지 않나? 여기 내 마음 못 쓰잖아. 이러면 되나? 보아라. 식량 생산을 도와줄 곡창지대다. 아니 불을 내가 어떻게 끄는데? 여기 내 마법이 안 통하는데. 물을 어떻게 꺼야 될까요? 그냥 이리 흔들면 되나? 기름 유출! 안 되는데? 야, 내 손도 진짜 길다. 불난 집에 부채질 잼. 그냥 타도로 놔두죠? 타도로 놔둡시다. 그러니까 저기서는 내 불만 뭐 내 영향권이 아니야. 내가 뭘 할 수가 없어. 또 뭐 저 또 투석기 끌고 오나? 또 투석기 끌고 오네. 와 지겹지도 않니? 돌굴러 가유. 제거. 준비. 공수. 저기로 올라가라.
저기로 올라가고. 그렇죠. 야, 왜 TV 자고 있어 짜증나게. 일어나. 시간이 없어. 우린 지금 가야 돼. 아군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성벽 위로 올라가서. 자, 근데 다섯 명으로 참 많이 맞겠는데? 물을 여기서 저까지 던져야 돼? 또 음식이 부족하네요. 여기 그냥 뭐 사냥터인가 여긴? 경험치는 그냥 엄청 주겠네요. 여기에 갈 수가 없다고? 아, 갈 수가 없다고. 길이 막혔네. 어쩔 수 없지. 길이 막혀버렸네. 크리처 대전을 여기다 짓고 성문에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크리처가 기어들어가 죽을 곳인 모양이군. 말을 아주 그냥 예쁘게 하시는구만 저 친구들이. 부족이 공격받고 있어요. 공격은 무슨 사냥하고 있겠지. 사냥이구만 그냥. 그렇지. 좀 늘었고. 자, 이 카면 이 크리처를 내가 죽여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말을 못 알아듣거든요 지금. 일단은 농부로 전향. 사동. 두 명. 농부 두 명. 아, 세네 명 만들어 놔야 되는데. 3명. 야, 또 사람 늘어난다 막 이제 또. 농부 사동. 버직불은 하나만 해도 충분하겠는데? 농부 엄청 사동. 늘어나. 야, 넌 못 나오고 있어 왜? 나와. 완벽하게 뛰었네. 와, 진짜 죽일까? 사람 열받게 할래. 빨리 뛰어 임마. 여기는 일직선으로 도로 하나 내고. 재단을 다시 지어야 되네. 그리고 벌써부터 지금 또 이제 뭐냐 고난의 행군이 왔거든요. 끝내줍니다. 이제 우리는 벌써부터 고난의 행군이 왔어요. 조만간 우리 또 불러줍니다. 우리 백성들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투석기 아니면 나 부르지마. 아군 죽은 사람 없고 투석기는 그냥 올라오면 돌던가를 없애면 되고. 돌굴러 가요. 끝. 대출산 시대도 아니고. 육천광물. 그 다음에 나무를 키우는 곳을 다른 곳으로 좀 옮겨야겠다. 예를 들어 이런데. 여기는 나무를 키우는 곳이에요. 물을 뿌려서 계속 나무를 키우는 거고. 야, 그래도 여기서 좀 사냥이 좀 되긴 하네. 일본 백성들을 위한 신전이 생겼다. 일본이 사원이 생겼답니다. 자, 크리처를 밖으로 보내서 전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쟁 시작! 가자! 뭐하니? 마세요! 와, 새로운 기술이다! 야, 뭐야 방금! 야, 새로운 기술인데? 병선은 나를 실망시키는구나. 야, 새로운 기술을 터득했는데 병선을 갖다다오.
크리처와 싸우는 법에 대해서 좀 읽어봐야겠다. 드롭킥 잼. 내가 요번에 야가 스킬을 요번에 새로운 걸 찍었는데 그것 때문에 새로운 스킬이 장난이 아닌데 데미지가 끝내주는데? 야 좋네. 신스킬이 마음에 들어. 아주 마음에 들어. 잡는 숫자가 틀려져서 지지 않아. 아 무적속 80명을 씹어버렸네 그냥. 80명이 몰살 됐는데? 야, 소 엄청 세네. 뭐하니? 둘이 속속으로 재밌게 놀고 있는데? 야, 또 뭐가 오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적 본부대. 이걸 털어야 돼요. 이제 이게 힘들어서 그렇지. 적 본부대가 힘들어서 그래. 다 잡았나? 아직도 놀고 있네. 자, 건물을 늘리고. 이거는 없애고. 자, 여기서 요렇게 길을 또 만들어주고. 길은 있어야 되니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도 들판을 만들어야겠다. 들판 26명이 먹을 식량을 생산한다. 농부 사도. 농부 사도. 지금 거의 농부 전부 사도. 다 농부로 다 돼있는데도 식량이 부족하네. 농부 사도. 저장고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가? 또 잡고 있네. 야 적들이 우리 크리처의 상대가 안 돼. 야 이거 돌 진짜 크다. 이거 수입해야겠다. 돌이 엄청 크네. 자 두들겨 잡고. 자 또 옵니다. 와. 야 보스 몹 레이드가 무슨 히든 보스인데? 마법까지 있어. 회복까지 하고. 야 이건 답 없다. 이거 못 이긴다. 적 대형 부대부터 잡을까? 이 80명 잡아놓으면 우스로 편한데. 근데 왜냐면은 이 크리처하고 이 궁수하고 상극이에요. 오다가 다 죽을 수도 있어. 매우 상극이라서. 저 화살들을 보세요. 본종을 봐도 질리지 않겠습니다. 와 크리처 데미지 봐. 야 죽었어. 와 진짜 궁수 이거 답 없다니까. 궁수가 한 80명씩 있으면 크리처가 맥을 못 쉬어. 싸우다가 죽어. 싸우다가 공속 때문에 부활할 때까지 기다려야겠네요. 그러니까 저 궁수가 이게 사기야. 아니, 전사는 몇백 명이건 상관이 없는데 궁수는 너무 세.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 뭐 아무것도 없는데 깡으로 싸워야지 뭐. 깡으로 싸웁시다. 깡으로. 왜 우리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 깡으로 싸워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남는 게 깡인데. 깡다고 이렇게 싸워보자고요. 성벽에 있던 궁수들은 밥이에요. 근데 지상에 있는 궁수들은 더 무서워. 지상 궁수가 더 무서워요.
차라리 성벽에 있는 경사들은 이게 각 그 사각지대 들어가면 데미지가 안 받는데 지상은 그런 거 없어. 무조건 100% 데미지를 받아. 그래서 전멸을 합니다. 거의 저 덤빌 수가 없는 거죠. 어지간해서 못 이기는 거고. 저장고 지웠고 헛간을 더 확장하면 되나? 자, 헛간 확장. 타워도 지어놨으니까 이걸 뭐 지어놔도 뭐 괜찮긴 하겠네. 자, 건설은 제 담당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 저장고마다 이게 세 등분으로 나눠지는데, 이 저장고가 세 개마다 이게 내용이 다 틀리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하니까 필요한 자원은 둘러서 이제 막 채집을 하는 거죠. 크리처가 살아날라면 한 1, 2분 더 기다려야 되나? 일단 크리처 살아나면 또 궁수한테 도전해서 결국에는 궁수 잡고 만다. 자, 크리처 살아나왔고요. 빠른 건설을 하려면 무조건 제가 지어야 합니다. 자, 좀 투자를 해놓고 숭배해서 숭배사도들 숭배하고 나의 만화를 회복하라. 숭배사도 빠르게 제 만화를 회복해야 합니다. 와, 근데 나는 진짜 무슨 여기가 지옥인데, 지옥 그냥 장난이 아니라 여기가 진짜 지옥같아. 제가 악성량을 띄서 그런지 어두컴컴해. 다른데 보면은 이렇게 어두컴컴하진 않아. 뭔가 환한데 느낌이. 조만간 내 도시의 아름다움에 누구도 저항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 베이스 봐, 너무 어두컴컴해. 그냥 불지옥이네. 불지옥. 헛가는 집이에요, 집. 여기서 사람이 삽니다. 어른 12명하고 아이 6명이 살 수 있어요. 사실상 불타는 신전이야. 뭐라고 해도 이거는 반박할 여지가 없다. 이건 지옥이야. 나무가 더 필요하네. 어른들이 좀 더 빠르게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저기는 이제 계속 숲을 만들고 있는 곳이고, 지금 나무 갖고 이거 만들 수 있나? 몇 개나 있지 나무가? 그렇게 많진 않네. 마을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 깜짝이야, 씨.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자, 확장 끝. 이제 공성 타워만 지으면 되나? 한 번 또 근데 이걸 지어놓고 써본 적은 잘 없는 것 같다. 그냥 여긴 사냥터입니다. 지나가면 궁수들이 화살을 발포해서 사냥을 하고, 그냥 여기는 사냥터. 자, 물을 주고. 자, 뭐 네가 다 채집을 해버리면은 다시 심어야 되잖아. 일단 뭐 여기 뚫릴 일 없을 거고. 와, 공격이라 해줄까? 배여 딱 노란 섬, 초록색 섬만 들어와봐. 그냥 죽방에 니들은 죽는 거요. 죽어라. 초록색 섬은 나의 권한은 절대적이다. 이 안에 들어오면 그냥 다 죽는 거요. 뭐에 맞은지도 모를 겁니다. 다음 맵으로 넘어왔어요. 일본 이제 마지막입니다. 일본 마지막 챕터예요. 바위를 채집할 거예요. 오케이, 바위를 채집하고. 지금 여기는 일본 마지막 챕터입니다. 다음 맵이에요. 다음 맵 보자. 일단은 여길 뽑아서 이 나무를 다 정리를 하자고. 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너무 우란. 이게 제가 지금 악성량을 타가고 그래요. 지옥을 만들어냈어.
이번 챕터는 이주민이 있어요. 근데 더욱더 이주민을 얻기가 힘듭니다. 가면 갈수록 힘들어질 거예요. 여기다 숲을 그냥 새로 하나 만들어야겠다. 벌목을 할 숲을 그냥 하나 새로 만들어버리죠. 나무가 부족하니. 자, 됐고. 자, 숲은 저 정도로 하면 됐고. 나머지는 저장으로. 이거는 다 뽑아야 되겠다. 제법 잘 자랐네. 자, 5천에서 건물 짓고. 이 주민을 받으려면은 감마력이 정말 감화력이 엄청 높아야 돼요. 보자, 얼마더라? 지금 보니까 저희 마을 감마력이 9218이거든요 그나마 여기서 제일 가까운 마을을 뺏으려면은 적어도 만... 아니다 보자, 3500은 더 있어야 돼. 좀 더 건 사람이 아들 넘어오겠다. 3500이 더 필요하네요. 야, 베이스람 들어와봐. 잘해줄게 아주 그냥. 여기로 확정을 하니까 아들이 일로 들어오네 이제. 보자, 궁수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남자가 없거든요. 한 남자. 이제는 곡물로 이것도 캐야 되나? 한 남자 한 명당 5,000원. 그렇죠, 식량 가지고 장난감 맞는데요. 뭐? 이게 뭔 소리야? 잠시만. 야, 그릿이 어딨어? 뭘 만든다고? 기가 차서 뭐라고? 너 뭐하냐? 배불러요? 싸울래? 지금 주민들은 굶어 죽고 있더만 지금 뭐 배불러요? 좀 야를 좀 많이 맞아야겠는데? 주민들은 지금 배고픔에 젖어가지고 죽어가고 있구만. 아, 그건 아니구나. 먹고 사는데 별 지장 없네요. 식량 관리 잘 되고 있네 지금 생각보다. 식량 관리가 생각보다 잘 되고 있네요. 뭐 이거? 나는 적 주민을 공격할 거예요. 좋은 생각이야. 아, 잠시만. 여기 치우고. 야, 벌목 지역에서 나와. 벌목지 여기서 나와. 거기서 다 부수지 말고. 인조 안 그래도 인조급이구만. 아니. 됐어. 그래. 적을 두들겨 패고. 적을 만나면 무조건 두들겨 패고. 이건 뭐야? 채집? 곡물? 아, 좋아. 곡물 채집은 당연하고, 이건 뭐야? 잠자기, 적의 성벽에서 잠을 자면 되겠니? 부숴야지. 이런 정신 없는 친구가 정신이 나갔구만! 다음. 적 건물 내에서 잠을 잘 거요. 부수라고, 적 건물을! 정신 차려! 이런 정신 나간! 다음. 적 건물에서 놀, 맞자, 그냥. 그냥 말이 필요 없어. 그냥 좀 맞자. 다음. 또 교육할 게 있나? 뭐야 이거? 적 장벽을 지어줄 거예요. 아이고 잘한다. 너무 잘해서 내가 눈물이 난다. 일어나. 적 장벽을 지어줘. 웃기고 있네 아주 그냥. 그건 어느 나라 법이냐? 죽어 이봐 그냥. 다음. 적 저장고를 공격할 거예요. 아이고 착하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야, 저 쏜데 저시 밑으로 내려갔네 그냥. 아까는 배에 달려있더만 저시 가면 갈수록 내려가는 것 같아. 전투용으로 그런 건가? 이건 뭐야? 나는 때때로 들판에 응가를 할 거예요. 오, 나쁘지 않아. 비료가 돼. 더 빨리 꺼. 다음. 먹기. 나는 똥. 똥을 왜 먹어? 똥을 도대체 왜 먹는 건데? 다시 한번. 자, 뭐라고? 나는 내가 똥을 먹을 일 거의 없다고. 먹지 마. 똥을 왜 먹는데? 먹으니까 씨 우액을 하지. 뭐 이거? 나무를 가지고 놀 거예요. 채집을 하라고. 다음.